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9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김서영이고요.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혼조세가 조금은 강한 모습입니다. 알트코인들 중에는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도 많이 보이지만 상위 암호화폐들은 조금은 하락하는 추세가 강한 모습인데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7,800에서 7,900달러를 오가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0.97% 하락한 7,901달러 형성하고 있고요. 대부분 상위 암호화폐들은 2에서 3%대의 조정을 받고 있고요. 조금 깊게 조정을 받는 화폐들은 4%대까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코인마켓캡에서 확인해보면요. 현재 시장가치는 2,535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55.4%입니다. 상위 암호화폐들 순위를 쭉 살펴보시면요. 오늘은 1위부터 10위까지의 코인들, 대부분은 조금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라이트코인이 1%대, 바이낸스 코인이 0.94%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7거래일 차트 보시면 조금은 비슷한 양상이 드러나는데요. 요 며칠간 평평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하는 모습 보였다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는 모습이고요. 네, 순위 쭉 내려보시더라도 오늘은 대부분 화폐들 2에서 3%대의 조정을 받는 화폐들이 가장 많고요. 네, 53위에 랭크되어 있는 모나코인 7%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순위 쭉 내려보시더라도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 화폐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시장이고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을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거래소들은 거래량을 줄여나가고 있는 거래소들이 조금은 더 많이 보이는데요. 거래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거래소들은 3%에서 4%대 상승세를 그려나가주고 있고요. 국내 업비트 순위 확인해보시면 현재 2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26%대 거래량 줄여나가주고 있네요. 국내 시세 빗썸에서 확인해보면요. 네, 빗썸에서는 비트코인 상승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0.14% 상승한 970만원 선 만들어가고 있고요. 라이트코인이 2%대 상승세, 또 에이다가 1%대, 모네로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순위 쭉 내려보시면 오늘 빗썸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화폐들도 꽤 많이 보이긴 하지만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업비트 이동해 보시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코인은 이그니스고요. 하지만 어제보다 18%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0.35% 하락해서 빗썸과 마찬가지로 970만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업비트에서는 왁스, 또 머큐리, 에드 토큰이 큰 폭 상승하는 모습이네요. 순위 쭉 내려보시면요. 혼조세가 조금 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업비트에서는 상승 추세가 조금 더 강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들 함께 짚어보죠. 첫 번째 소식은요. 뉴스 BTC 기사인데요. 만일 비트코인이 8,000달러를 웃도는 가격으로 마감하지 못한다면 한 주 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를 쭉 살펴보시면요. 네, 비트코인이 지난 며칠간 7,500에서 8,000달러 초반 가격 사이에서 계속 진동을 하면서 2, 3일간 횡보 거래에 직면을 해왔는데요. 횡보 가격이 궁극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을 이끄는 통합 패턴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한 분석가는 현재 8,000달러를 넘지 못하면 앞으로 한 주 동안은 하강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거래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8,000달러 이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고요. 네, 현재가는 7,903달러 기록하고 있네요. 기사를 이어서 보시면요.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이 이 가격 수준에서 여러 차례 걸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몇 가지 수준의 지원선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8,000달러 이상으로의 마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판매 압박이 높아지면서 7,000달러 이하의 지역으로 가격이 되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네, 트위터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조슈 레거는요. 오늘 8,200달러를 넘어선다면 그것은 다음날 강력한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8,000달러 이하로 하락을 한다면 하향 곡선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강세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강한 저항의 직면에 있고요. 이번 주말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가격이 마감될 것인지, 또 이 가격 패턴이 다음 한 주간의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지 흐름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 18일 페이스북 암호화폐 관련 백서가 공개될 것이라는 보도와 함께 다양한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분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출시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6월 내에 만 달러에 도달하게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기사를 쭉 보시면요. 네, 증권회사 ThinkMarket의 수석시장 분석가인 네이마슬람은요. 현재 투자 심리, 또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 출시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6월에 11,712달러로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아슬람은 6월 비트코인이 가격 조치를 위한 놀라운 달이 될 것이라고 결론 지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상대 강도 지수가 70 이하로 떨어졌고 가격도 기세가 둔화되면서 다시 하락한 상황이지만, 상대 강도 지수가 추세선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과매도 조건이 다시 구매자를 끌어들일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향후 2주 동안 11,712달러로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을 덧붙였는데요. 뒤따르는 분석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CCN 보도인데요. 페이스북 글로벌 코인이 리플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기사를 쭉 이어서 보시면요. 네, 미국 월스트리트 출신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분석가죠. 맥스 카이저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이 알트코인들을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고 이것은 리플을 포함합니다. 반면 비트코인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와 같이 글로벌 코인의 목적인 P2P 지불과 기타 소액 결제, 이것이 암호화폐 결제 업체와 송금 업체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고 리플과 라이트코인 등의 알트코인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알트코인과 달리 금과 경쟁을 하는 비트코인은 타격을 입지 않고 오히려 혜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페이스북 디지털 통화는요, 그냥 미국 달러만이 아닌 여러 통화와 연동이 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CN 보도인데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 만기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기사를 살펴보시면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계약 XBTM19가 오는 19일 만기가 됩니다. 이를 마지막으로 시카고 옵션 거래소는 비트코인 선물 서비스 시장에서 발을 빼게 됐습니다. 옵션 거래소 대변인은요, 현재 추가로 XBT 계약을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비트코인 서비스 중단 입장을 재차 전했고요. 한편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경우에는요,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5월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 모두 신기록을 세우면서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비트코인 선물 서비스를 중단하더라도 비트코인 시장 전반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암호화폐 평가기관인 와이즈 레이팅스가 중앙 집중화 문제로 인해서 EOS의 등급을 격하시켰습니다. 기사를 살펴보시면요. 와이즈 레이팅스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밝힌 입장인데요. 중앙 집중화로 인한 블록체인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EOS 등급을 낮췄다고 발표를 했고요. 관련해서 EOS 측이 최근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고 판단해 기술 분야 점수를 대폭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탈중앙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가 더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비트코이니스트.com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들 중 6월에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세 가지 코인을 꼽았는데요. 차트와 가격 변동, 또 흐름을 분석한 결과 라이트코인, 레오,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이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블록미디어 기사인데요. 태국 최대 은행이 국제송금의 리플을 이용할 계획이라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7일 유투데이 보도에 따르면요. 태국의 최대 은행인 시암상업은행이 금융거래 시스템 향상을 위해 조만간
리플의 암호화폐를 이용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은행은 지난달 트위터를 통해 해외 송금을 위한 리플의 XRP 도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유투데이는 지금까지 리플과 제휴한 은행들은 대다수 리플 제품을 시험하면서도 암호화폐를 업무에 이용하는 곳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트위터에서는 리플이 송금 서비스 대기업 머니그램을 인수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과 머니그램 모두 이 같은 소문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 볼게요. 현재 2019년 6월 비트코인 선물 4.05% 상승한 7,965선에 머물고 있고요. CME 거래소 확인해 보시면 4.37% 상승한 7,942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 살펴보시더라도 오늘은 혼조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7,800 또 7,900달러를 오가면서 오늘 안에 8,000달러를 좀 돌파를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조금은 흐린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비가 오는 곳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늘 날씨에 조금 유의를 하시면서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면서 이번 주말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